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강남은 살리고 노원은 죽이는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은 죽이고 대도시는 살리는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획정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게 부산은 챙기고 전북은 버리겠다고 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한 민주당은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편파적인 획정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구 획정 원칙에 따라서 전북의 의석수 10석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예. 그 획정안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정확하게 하면 서병수 의원 한 명 살리자고 전체 그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도대체 서병수 의원 한 명 살리자고 해서 강원도도 버리고 경기 북도의 문제도 포기하고 모든 전국의 선거구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분 한 명 살리는 게 그렇게 그분 한 분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